68년도 1월 21일 그때 이제 청와대 습격 박정희 모가지 따라 그런 지령을 입에서 받고 31명이가 이제 육상으로 청와대 정문에서 군인하고 경찰하고 교전 붙어 가지고 30명은 이제 같이 난 동료들이 이제 죽고 저 혼자만 그날에 포위당해서 내가 그때 손 들고 나와서 투항해서 오늘까지 살아있는 김신조입니다. 북한 무력부 총정찰국에서 만들어 놓은 다시 말해서 67년도 8월 달에 1, 2, 4 군부대를 그때 창설을 한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쭉 이제 근무를 하면서 훈련을 이제 하다가 67년도 11월 달인가 육기지에 그때 1,000명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면접을 하더라고요. 68년도 1월 21일 날에 서울에 있는 5개 목표를 습격하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 지령을 받게 되더라고. 임무가 너무 크다. 이거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하나만 죽이라. 청와대 습격. 김일성이 정찰국에다가 바로 지시를 떨군 겁니다. 남한이 더 성장 발전하기 전에 빨리 남한을 이제 장악해야 된다. 그럼 왜이 부대가 꼭 필요하느냐? 6.25 동란 때, 6.25 전쟁 때 인민군대가 부산까지 갔다. 부산까지 갔는데 미군이 들어오고 유엔군 들어와가지고 인민군대가 부산까지 못 장악 못하고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이래서 장기 전쟁하게 되면 우리가 더 불리하다.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게 되면 청찰국에서 그때 그 당시 만 명이니까 한개 지역에 이렇게 한 개도 1,000명씩 들어와서 장악하거든. 일사불란하게 잡을. 그다음에 육지에서 군대를 휴전선에서 휴전선 군대를 내밉니다. 그렇게 뽑아가지고 이제 전전징벌해서 남한의 공사를 만들었다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68년도 1월 19일 날에 낮 1시인가 낮에인가 보범리 소리골 삼봉산이 있어요. 거기에 31명이 있는 겁니다. 특수 게릴라전에는요 침투할 때는 밤에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산에 숨어요. 1월 19일 날에 낮에 1시경인가 우리 산에 숨었는데 밤에 저녁에 돼 움직이니까 그 숨었는데 남학군들이 네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봤죠? 이렇게 보니까 가가지고 뭐라 말하더만 그때 도끼 뭐 나무 지게를 빈몸으로 내려가는 거야. 분명히 신고구도. 그 총좌장은 김종원이 나고 떼 내려가서 그 사람 붙들었어요. 데리고 올라갔거든. 저녁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네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옥신각신을 한 거야. 죽이자 살리자 전부 했어요. 살리자 손든 사람이가 가반수야. 죽인 사람은 몇명안돼 해서 살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공장당 입당시키고 신고를 안 했던 각서도 받고 가져다 시계도 풀어주고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는 이 나라 공산화 된다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야. 남쪽으로 계속 오는데 구파발에 의정부 가는 도로 넘어 서울시내 들어오는데 와 밤인데 새벽인데 군인들이 막 이동하고 난리야 지금. 우시 산지에 남은 군인밖에 없거든. 원인이 신고한 거야. 한마디로 뭐한 거면 우시 사행제에 남은 군인이가 이 나라를 살린 겁니다. 68년도 1월 20일 날에 서울시내 들어가니까 비상 걸려가지고 막 검은검색 하더라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종합소 갈라겠는지 그랬죠. 거기서 이제 수방사 군인 한개 대대하고 교전 붙은 거예요. 그냥 인왕성 올라가가지고 내가 가지고 무기, 실탄, 수류탄 다 바이터 짬다 집어있고 수류탄 한 발만 호주머니 였어. 이걸 만약에 최수가 자폭할 거예요. 바이터 짬에 딱 숨었다고. 숨었는데 조금 있다가 나오면 살려준다 얘기야. 걔가 나를 누가 거기서 발견했어. 내가 그때 수류탄 한 발밖에 없는데 그거 자폭하려고 고리를 뽑으려고 했는데 살고 싶다는 생애차.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자포가를 쓸다르고 손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게 투항이거든. 이 사건 컸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조사받을 때 북한의 그 지금이 동양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특수부대 창설의 67년도 8월달 돼가지고 만 명인데 이런 식으로 전례가 장악해서 인민군대가 동시에 들어와가지고 남한의 이북에서만 친북 세력들이 합해가지고 남한의 20일 내에 장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바로 이제 예비군이 68년도 4월 달에 창설했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 학교 학생들이 그때 결혼 훈련시키고 군대를 막 유격 훈련시키고 막 강하게 끌고 나갔죠. 남한의 공산을 북한의 공산을 막으려고 그러면 그게 대치되는 것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그런 특수부대 있느냐?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이제 있는 있다고 얘기야. 이는 몇 명이 한 개 여단이래. 그게 대체해가지고 만든 것이가 지금 공수부대가 7개를 더 만들었죠. 그 다음에 카드 군단마다 이제 특공연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군단마다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군단마다 특공연대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실미도 그 사건이가 그 일어난 거 보고.